자, 시도 아시겠나요? 저희가 다양한 걸 드리고 싶었지만 메뉴 손님에서 너무 집중적이고요. 맛있게 드셨다고 감사합니다. 이제 Q&A 저 여기 오시기 전에 받았던 거 할 건데 이제 해볼게요. 네. 와! 입사 후 체인지 위기다. 정말? 오늘 위기 아니지? 저 그냥 제 마음대로 할게요. 괜찮죠? 마음대로 하면 여기 없는 캐릭터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할 거 아니에요? 군인님 돈가스 말고 메뉴 추천 세 가지만 주세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상하게 돈가스만 들어도 약간 스트레스 받죠? 네. 돈가스 제외하고 싶다. 돈가스 제외하고 치즈 돈가스. 돈가스 제외하고. 방어. 제가 이제 꽂힌 게 방어. 방어. 방어에 피자. 연어. 와. 해 해 못 먹는다는데. 두 개가 해네. 두 개가 해야지. 방어. 네. 연어. 피자. 피자. 오늘 다들 무섭네요. 뭐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와, 이 질문 진짜 허겁지. 뭘까요? 날 것 같아. 그걸 것 같아. 써니에게 제주도란. 아, 이 아, 이번에 제주도. 한 분씩 말씀해볼까요? 오. 제주도라. 운전이 오빠. 시작. 아, 뭐. 여기도 흘리. 왜 올리는 거야? 아니, 우리끼리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 아, 맞아요. 제주도가 좀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러고 가기만 하면 되게 즐겁지만 뭔가 이렇게 이성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요. 푹 빠진다는 게 있어요. 네. 되게 혼이 빠져서 즐겁다가 갑자기 막 뭐지? 호러로 넘어갔다가 막 장르가 되게 심하게 변해서 저는 제주도를 홀린 심한 뭔가 무서운 곳.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소용돌이. 오, 소용돌이. 소용돌이요? 네. 정말 나는 일이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아. 계속 빠지게 되더라고요. 뭐, 화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는데, 아니요. 소용돌이처럼 정신없이 지나갔다. 본인은 아니요? 저는 제주도 좋은데, 이번에 재밌게 신나게 놀고, 뭘 잊어버리고 왔어요. 예예 그래서 지금 별로 좀 그래요. 아, 맞아. 갈 때 웃으면서 하고 올 때 울면서 약간 그런 걸 뭐라고 그러지? 약간 용두삼이가 좀 처음에 좀 나갔지. 오, 나비다. 누나 뭐요? 그 그쪽 맞아. 용두삼이. 용두삼이. 그 저 국제 접수 맞아? 그럼 나 처음 들어. 뭐? 어? 알았어. 알았어. 넘어가야겠다. 넘어가야겠다. 진짜 실망하지. 나는 그거 얘기하는데 고집 같네. 고집 같네. 진짜 제주 가면 어? 순간이 와요. 고집 같네. 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같이 맞거든요. 오케이. 그 항상 제주 갈 때마다 무슨 상동이 터지는데 한국에 그 서울에 와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주에서 다 털어내고 오는 듯한 느낌? 아 일단 아 말을 되게 아 그 전화일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제주에서 모든 걸 나쁜 걸 다 버리고 서울 왔을 때 되게 좋은 액땜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액땜. 액땜 있잖아요. 네, 너무 크겠죠. 네. 액땜인지 진짜인지 정신이 아닌 건지 아 스트레스 받았어. 정신이 아니에요. 갑자기 통화를 잃어버려가지고.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은주는 안 되는 질문. 뭐 은주님에게 정민 씨. 아 정민이? 아니 진짜 그러니까 정민이 우리 써니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죠. 본 적이 없는데. 네, 본 적이 없는데. 벌써 친구가 오정민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 술 안 먹거든요. 근데 오정민이랑 술. 그래서 제가 요새 정민이를 못 만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우정민이랑
박수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빈 리다님께 드릴 질문이에요. 네. 빈 리다님께 누르려고 해도 안 눌리는 멤버는? 안 눌리는 사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냥 아예 밟기 때문에 안 눌릴 수가 없어. 누르는 게 아니죠. 약간 나 어떻게 표현해? 눌리지 않는 멤버는 없지. 왜냐면 애들이 예의가 있어요. 다 주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날 다 봐줘 이제. 날 봐줘요. 아. 멤버들이 나를 우쭈쭈 해준다고요. 저를 오해해요. 늘리는 거예요. 예요, 예. 안 늘려. 예. 아, 진짜. 다음은요. 코타님. 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코타양. 귀여운 소리 해주세요. 아, 그럼 저희 나가 있을게요. 나가 있을게요. 평소에도 귀여운데. 네, 근데 귀여우니까. 이거 하나가 많이 흘렀잖아요. 인정. 누가 써? 니 인정. 귀여운 소리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해가 되는 거예요? 우와, 잘할 것 같아. 그 애기에서 무슨 말 해주세요. 네, 아, 잘 찍으세요. 네. 1-1은 귀여미, 2-2도 귀여미, 뭐지? 3-4도 귀여미, 4-4도 귀여미, 5-5도 그냥 6이에요. 6이에요. 6이에요? 네. 어, 그럼 6. 5-5는 아무거나 얘기하고 싶은데. 꽃밭이 아니에요. 귀여미. 6-6은 귀여미. 차려! 핸드폰 던졌네? 속지마, 정신 차려. 아, 뭐야? 잘못했어요. 이거는 전체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TMI 민아언니가 독감을 걸리셔가지고 노로바이러스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지금 네. 진짜 힘든데 안 그런 척하고 지금 잘 버티고 계시는데 네. TMI 오토할 것 같아요 지금. 응급실 갔다 왔거든요 새벽에. 진짜 아 울릴까봐 그게 웃기네요. 가져갔는데 다 토해. 저희 토 잘하잖아요. 해서 같이 하세요. 와, 아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내일부터. 네. 네, 그거 말하세요. 좋아하는 이상형은? 한 분씩 말씀. 한 분씩? 언니부터? 왜 또 저 갑자기 너무 화가 있지 않을까? 아니, 이쪽 언니부터. 이상형 어떻게 얘기해요? 연애? 특정 인물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키가 몇 cm 뭐 이런 거. 이목구비가 크다는 거. 연봉. 아,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아니요. 연봉 막 이런 거? 연봉 뭐. 현실적인. 근데 많이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네. 굉장히. 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저는 차라리 돈이 없어도 되니까 헛짓거리 안 하는 거야. 그치? 그치? 네, 진짜. 성실하고 답답해도 좋으니까 그냥. 네, 진짜요? 응, 진짜. 돈 없어도 되는데. 짠돌이어도 좋아요 저는. 성실하고 성실하고 자기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주고 생활에 강하고 언니한테 남자네. 네 맞아요. 근데 예뻐요. 언니 남자 버전. 나 나왔으면 만나고 싶은데. 좋을 것 같아. 근데 건희한테 남자 만나고 싶기도 해요. 다르게 싫어가지고. 뭐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제 용식이 같은 남자. 순수하고 촌스럽고 솔직하고 안 변함. 왜 웃어? 아니 누군가가 생각이 나서. 누구? 나? 저는 약간 새로 생긴 이상형인데. 네. 매일 바뀌시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아유, 또, 뭐야, 지금 카메라도 많은데, 뭐. 아유, 카메라, 이거 한번 나오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
하도 바뀌어가지고. 아니 근데 20대 때는 몰랐는데 약간 이제 30대가 돼서 이 나이가 축하해. 그래가지고 약간 예의가 엄청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의 그 남자 예. 네. 대화를 해도 아 이 사람 예의가 있다 약간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두 마디만 나눠도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의랑 별로 안 듣게 계시는데 다들. 아 그리고 개그 코드. 아 개그 코드. 제 개그에 잘 웃어주는 사람. 예. 웃었는데 갑자기? 왜요? 아니 근데 제 정색한다고? 웃었는데? 그런 사람. 네. 그렇죠. 끝.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 연락 잘 되고 자상한 사람. 연락 잘 되고? 연락이 잘 돼야 돼요. 네. 아 근데 멤버들 되게 성숙해졌다 이상형이. 남자 반응이 생겼어. 몰라 저 없었어요? 없었지. 남자분 나 없었어? 없었지. 올해 갑자기 바뀌었지. 맞아. 아 이게 떨어져. 올라가. 남주. 남주. 네. 여기 진영아 훈련도 없어. 네. 뭔가 왜 훈련도 없어? 선이에게 우수증이야. 아. 어디 코멘트 해도 되나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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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패스 패스 여기 어디까지 말할 수 있어? 어떤 수위 수위 어디까지 무슨 수위요? 기억 안 나니? 그거 할까? 그거 할까? 인수 이미지도 있고 그래 이게 더 이상해 지금 언니가 그런 상황을 나오게 오래 해야 되니까 나 이런 색깔이 생각나 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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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다 이거다 이것보다 좀 진한 거 아 여기까지 지금은 제 이미지 지키겠다. 형 말할까? 가족 같은 사이잖아 우리. 그러니까 가족 인수야. 그럼 말할까? 에? 아야야야야야. 큰일 나요. 나 인수는 저희한테 친동생. 진짜 친동생. 어떤 의미지? 정말 친동생. 그 이상 이게 어떨까? 물 안 물 걸 다 봐. 친동생. 인수 빨리 다른 친동생. 아 그리고 또 있어. 우리 회사에서 우리 제일 이상하잖아. 맞아요. 아 맞아요. 제일 애착 있어 우리한테. 형이 뭐 따로 연락하면은 쉽던데? 아니 별로 전화도 안 받긴 해. 근데 어저께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만났을 때 되게 사랑해줘요. 맞아. 만났을 때 사랑해 줘요. 맞아. 비즈니스 만지 있어. 맞아. 다음 질문 갈게요. 아, 아까랑 비슷한 질문인데 네? 돈가스 말고 아이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멤버 한 명씩 말씀. 아 거기가 아니고 많이 알아요? 아니까 이제 나 돼지김치찜 갈비 맛있겠다 갈비찜 맛있겠다 난 상수육 그러니까 빛나는 약간 중국 음식 난 중국이에요 짬뽕 면짬뽕 아, 매운 거 진짜 잘 먹고 매운 면 밀면 메밀국수 나요 맞아 아 면 진짜 좋아한다 맞다 다 다르다고 저는 무조건 한식인데 가끔 진짜 제일 많이 땡기는 건 스테이크 네? 가끔 한 번씩 언제요?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아, 아, 저는 혼자 먹으러 다니는데 아 그래? 왜 혼자 먹어? 왜냐면 스테이크는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그때 좀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의외다 착하다 제 전대가 좀 근데 거의 밥 먹어요 아 거의? 거의 밥 먹어요 맞다 은주가 와인 좋아하잖아 갑자기 와인 먹을 때 스테이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아, 애정한 여자네요 다음 질문 갈게요 네.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세요 질문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래 봅시다 오, 아, 누구예요? 나 글씨 진짜 잘썼다 네, 완전 명필이에요 와 이거 누구? 아 맞춰볼까요? 제 생각에 나, 다들, 다들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어, 저랑 비슷하면 아니야 어? 아, 아니, 분석체가, 분석체가 생각 같은데? 내가 봐도. 아, 네. 아, 네. 말투 딱 수국이야. 그니까, 이 분석 성격 있잖아. 분석. 분석 성격. 와, 근데 진짜 저 캘리그라피 하면서 느낀 게 글씨에 다 사람 성격이 나. 맞아, 맞아. 이거 진지. 어떤 성격이야? 이거 제가 맞춰볼게요. 진지, 진지. 약간. 은근지. 네.
선이의 명곡이 많은데 네. 새 멤버로서
선일곡 중에 무슨 노래를 다른 언니와 같이 부르고 싶어요? 오, 다른 언니. 되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멤버들에게 하는 질문. 솔직히 한번 골라야 되는 거 같아요. 다른 언니. 이제 두 분이랑 같이 부르고 싶은 노래. 명곡이 많은데 그 명곡 중에 나는 뭐 문화 확보해가지고 알지. 나 맞춰봐도 돼요? 100만 원 오고 있나? 진짜? 아, 진짜 끔찍하다. 왜냐면 언니 좋아하잖아요. 노래 좋아하는데 언니가 약간 안무가 그쵸? 네, 안무가 쉬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 맞아.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언니들이 화를 했어요. 혼자 해라. 근데 이해해주겠다. 혼자 100만 해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거 진짜 해보고 싶다. 이미 했는데 거절당했어. 너는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같아. 나는 쉬는 구간이 없거든. 나도 혼자 진짜 그랬어. 그래서 리메이크 했으면 진짜 좋긴 한데, 그치? 근데 제가 진짜 선일곡 리메이크 눈물 즐겁겠다, 그치? 또 욕심내는 거예요? 아니라며요. 잘했어. 맞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연습생 때도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이 노래 연습한 적 있었어요. 뭐지? 어? 나라! 아! 기도! 어? 아! 맞아? 맞아요. 기도라는 곡을 연습생 때 연습해서 아 이거 얘기해야 되나? TMI네. 월말평가 봤는데 엄청 혼났네. 어, 혼났어? 그 아니 원래 소속 가수의 노래 원래 건드리는 말이니까 아예 가수. 아 몰랐어. 그게 노래 연습생이었을 때. 너무 아니, 완전 비교되니까 원곡 가수랑 앞에 언니는 우리가 했었잖아. 혼났어? 뭘 믿고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아직까지. 네, 겁나 혼났네. 나 진짜 그때 느낀 게 그때 그렇게 혼나고 나서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언니들이랑 이거 부르면 완전 이상한 가수 기분. 아, 그거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나중에 한번 불러. 그래, 이거 버스킹서. 그 노래 근데 진짜 힘들어. 도장 좀 찍어줘. 그거 완전 힘들어. 호흡으로만 부르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혼났나 보다. 내가 호흡을 많이 못 섞어가지고. 그니까. 너무 많이 잘 나오라고. 그니까. 그때 몰라, 그게 많아. 그때 4년 전. 6년 전. 자! 네! 아 근데 질문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네! Q&A를 못 받아가지고 네! 어 그럼 네. 바로! 바로 그냥 질문 하나 질문 하고 바로 사인해 봐요. 쑥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보지 말까요? 아 진짜요? 와 갑자기 뭐 오늘 전체 모르 사인 하나만 갑자기 해주셨죠? 사인 하나가 네. 그러면은 이제 사인에 진행할게고 그 사전에 공지는 받고 싶은 물품이 있는데 혹시나 못 챙겨주실 분도 있을까봐 저희가 A4용지를 준비해놨거든요. 오~~ 네. 아 이렇게 준비해요? 이렇게 워라락 나오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한 분씩 해서 이렇게